자, 이번 강좌는 포타시브를 활용한 스트로크로 이제 있어 보이게. 이 사람은 기타를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트로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드는 G코드랑 C코드 할 건데요. 이제 G코드에서 C코드로 갔죠. 357 8프렛으로 G코드 폼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요것도 C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타시브를 섞을 건데 코타시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 번째 손가락이죠. 세 번째 손가락의 평평한 부분을 밀어주는 거예요. 요 평평한 부분이 닿게 되면은 좀 뭔가 딱딱한 소리가 나거든요. 뭔가 하모닉스가 울리는 듯한.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로크 소리랑은 조금 다르죠. 카페 보면 코타시브 하면 손가락에 피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피가 왜 나죠? 어떻게 치는 거죠? 코타시브. 뭐 살인 악기인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목적성에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퍼커시브적인 느낌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는 드럼에서 나는 스네어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이제 테크닉이라서 딱딱한 소리를 내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딱밤 때리는 느낌이네요. 그죠, 그죠. 근데 요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때리는 네. 느낌. 이걸로 치면은 스트로크 할 손가락이 없어져서 얘네 둘은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얘로 이제 코타시브로 해서 자, 그래서 오른손을 보면은 전체 엄지 코타시브 업 다운 코타시브 그리고 중지로 다운 그리고 검지로 업 천천히 해보면 요렇게가 패턴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는 뭐 다르게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해보시고 멋진 기타 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